페트병, 뭐 음료수병 뚜껑, 그 다음에 플라스틱 포장끈, 요거는 물풀 뚜껑, 요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번개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 공에 눈알부터 붙여야 되겠죠? 눈알을 붙여준 다음에 눈을 붙여줘요. 그다음에 페트병을 이용해서 선글라스를 만들 겁니다. 페트병을 둥글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도 모양을 살짝 내볼게요. 가운데 V자 모양을 다좀 잘라서 이렇게 꽂을 겁니다. 그래서 눈 밑에 코를 붙일 거고요. 코는 뭐 이런 구슬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슬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쁜 부치포를 다 자른 게 있어요. 그거를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번개 있죠? 번개는, 이런 노끈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포장끈 있죠? 번개 모양을 오려줍니다. 보세요. 오려주고, 이쪽도 뾰족하게 해서, 번개 모양이 나오잖아요. 요것을 머리 위에 꽂아주고, 귀 쪽에는, 조금 또 이상하니까, 귀쪽 부분도 포장끈 이용해서 뭐 요런 모양을 잘라줍니다. 잘라서 귀 쪽에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모양이 안 나니까 요 물풀 뚜껑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글루건을 칠해서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있죠? 요것은 옷걸이 철사를 자른 거예요. 요것을 여기에 끼워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공에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음료수병 뚜껑 있죠? 요걸 이용했어요.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손을 또 이제 할 거예요. 손은, 모루 있죠? 모루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수수깡 조각들을 이용해서 꽂아줍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귀 밑부분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번개돌이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페트병 뚜껑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이 재활용품을 이용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어때요? 재밌겠죠? 고맙습니다.